안녕하세요. 헬로라라예요. 오늘은 그동안 만들었던 신비아파트 고스트볼의 비밀 귀신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하나 만들 때는 많다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전부 꺼내놓고 보니까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벽수기입니다. 벽수기는 쌍둥이 물귀신이죠? 몸통이랑 머리카락은 클레이로 만들었고 얼굴은 2,000원짜리 다이소 인형으로 만들었어요. 이 친구는 누군지 기억나세요? 호몽클로스예요. 얘는 얼굴만 클레이로 만들고 몸은 인형 몸에 아크릴 물감을 칠해 만든 거라서 이렇게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비슷한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개귀죠? 이 친구도 팔다리가 자유롭다는 게 장점이에요. 다음은 거미귀신, 모주기예요. 모주기는 귀여운 발이 매력 포인트예요. 그리고 얼굴과 몸통을 철사로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다들 아시죠? 마리오네트 킹이에요. 원래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떨어졌네요. 가여워라. 옷도 예쁘죠? 이렇게 팔도 움직일 수 있어요. 다음은 짜잔! 그슨새예요.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대나무 머들러로 만들었는데 뭔가 엄청 강해 보이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귀신이에요. 얘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팬텀 토르소. 두리를 날씬하다 못해 아주 빼빼마른 모습으로 만들어놨었죠? 수수께끼와 미로를 좋아하는 이 귀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키클라스예요. 세 가지 색깔의 반짝이를 섞어서 발랐더니 반짝임이 장난 아니네요. 다음은 머리카락이 아름다운 귀신 후칭귀. 가은이의 언니가 가은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귀신이 된 거였죠? 다이소 2,000원짜리 인형으로 만든 거예요. 머리랑 옷은 아이클레이고요. 이 귀신들도 다이소 인형으로 만든 거예요. 스마트폰 귀신 이드라와 얼굴 없는 귀신 무명귀. 그리고 림샤이코스의 유충들. 많이 만들었는데 두 마리만 보여드릴게요. 입을 담은 모습과 입을 벌린 모습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나방귀신 림샤이코스예요. 얘는 낚싯줄과 나무젓가락을 몸통에 연결해놔서 이렇게 이렇게 하늘을 나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답니다. 기계귀신 헤론이에요. 숨바꼭질 귀신 라바나브. 강철을 먹는다는 불가사리예요. 눈뿔과 배에 있는 철갑이 포인트예요. 어둑신이. 비율이 이상해요. 망부아예요. 줄기와 꽃 부분이 철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망무룩. 귀염둥이 환마귀예요. 엄청 귀엽죠? 두둥. 지하국대적입니다. 크기부터 압도적이네요. 달려있는 머리가 무려 9개고요. 팔이랑 옆구리에 달려있는 뿔. 황금색 허리 장식. 튀어나온 무릎과 뾰족한 발까지. 만들기 엄청 복잡했어요. 역시 끝판왕. 자, 그리고 고스트 스쿨에 나오는 귀요미 버전 귀신들이 몇 개 있어요. 요거는 호몽클로스. 림샤이코스,
귀여우니까 크게 보여드릴게요. 망부와 마지막으로 어둑신이. 자, 이걸로 신비아파트 고스트볼의 비밀 귀신 소개가 끝났어요. 요새 고스트볼 X의 탄생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 나오는 귀신들도 하나씩 만들어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이 귀신들은 루루님이 루루의 신비아파트라는 인형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신비아파트와 비슷한 듯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진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루루의 신비아파트를 1화부터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